안녕하세요, 덕배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미국 공방 방문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그 베이스는 윈베이스라는 브랜드인데요. 윈베이스라는 브랜드는 국내에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고, 최근에 이제 많이 알려지고 지금은 이제 약간 조용해진 상태 같아요. 저는 윈베이스를 2012년도에 처음 알았고, 솔직히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이렇게 선뜻 이렇게 주문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최초로 주문했던 분은 다른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분 통해서 이제 윈베이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극소수만 이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저는 2014년도 5월에 윈베이스 공방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2013년도에는 알레바코 폴로 공방을 방문했고, 14년도에는 같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런 윈베이스를 방문하게 됐는데, 윈베이스를 선택한 이유는 24플랫 악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관심을 좀 갖게 되었고, 재즈 베이스만 제가 이렇게 많이 좋아하고 수입하다 보니까 24플랫에 대한 어떤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포데라나 뭐 여러 가지 베이스가 있는데, 국내에서 이렇게 흔하지 않은 그런 베이스를 좀 구해보고 싶었고, 또 너무나 유명한 아브람 라보리라는 분이 그 베이스의 아티스트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출장 가기 전에 윈베이스 공방에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윈베이스 공방 그 홈페이지를 보고 윈베이스 제작자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냥 공방에 오는 거는 환영하는데 악기를 볼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주문을 하면 지금 주문 상태가 밀려서 2년에서 3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방문하기로 했던 사람들은 주문을 하지 않았고, 저는 이제 공방에 방문했을 때 주문을 결론적으로 했겠죠. 했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죠. 2014년도에 아마 한국인 최초로 또 제가 윈베이스 공방에 방문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직접 방문한 경우는 아마 제가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방에 이제 방문하기 전에 이제 이메일을 하고, 윈베이스 제작자 이름은 랜디예요. 원래 랜달 풀머 뭐 뒤에 또 있는데, 그 애칭으로 해서 랜디라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랜디는 LA 캘리포니아 우드랜드 힐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드랜드 힐은 업랜드보다 좀 더 멀었어요. 그래서 알레바코 폴로 있는 공방을 들렀다가 우드랜드 힐을 제가 갔던 기억이 나네요. 거기도 동양인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조용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딱 공방을 방문을 딱 처음 했는데, 그때 랜디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뭐 만들어지는 악기를 보고, 또 이제 목재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신기하게 생각해서 인사를 하는데, 같이 이제 갔던 분은 주문을 안 했어요. 너무 오래 걸려서. 근데 저는 과감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악기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고, 또 뭐 처음에는 긴장을 저도 많이 해가지고 그냥 주문을 바로 결정을 하고 우드를 고르고 같이, 랜디도 수기로 이렇게 뭐 베이스 모양을 직접 그리고 그 사양들을 이렇게 수기로 적어서 핸드메이드 느낌을 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문서로 해도 되는데 꼭 이렇게 손으로 쓰는 이유는 뭐 그렇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뭔가 그게 조금 더 앤틱하면서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주문을 바로 결정하니까, 이제 주문을 하고 이제 갈라 그러는데, 갑자기 랜디가 2015년도 맘쇼에 출품할 베이스가 하나 있는데 한번 쳐보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는 이제 윈베이스를 쳐보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 치고 싶다고 해서 받아서 딱 악기를 치자마자 제가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했는데 그때가 5월이었는데 2015년도 남쇼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7, 8개월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출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그 자리에서 5분 만에 악기를 구입을 했고, 그렇게 랜디와의 첫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역시 뭐 디파짓을 제가 바로 현금으로 주고, 물론 그때도 개인 오더를 했기 때문에 뭐 윈베이스 같은 경우 뭐 딜러십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개념이 별로 없고, 전 세계의 딜러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오사카. 오사카에 미끼 악기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저는 그 악기를 주문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되게 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주문한 악기는 그 남쇼 출품자 빼고 처음에 주문한 악기는 싱글컷을 제가 처음으로 주문을 했어요. 싱글컷 부빙가 탑을 얹어가지고 부빙가 탑에 여기 그 매칭 우드 커버를 선택을 하고 지판은 코코볼로 제가 선택을 했었어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 그냥 굉장히 윈메이스 문방의 나무들은 굉장히 좋았어요. 유니크한 나무들이 많았고 종류가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복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뭐 직접 구매를 하면 3,000불, 그러니까 3,000불부터 스타트를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옵션을 많이 넣고 그러면 4,500불. 뭐 저는 4,000불 넘게 이제 옵션을 거의 풀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흘렀습니다. 한 해가 흐르고 악기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그런 그 악기가 너무 괜찮았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그 주문을 하고 2015년도 남쇼에 제가 구매한 악기를 가지러 남쇼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남쇼에 참석을 해서 윈베이스가 남쇼에 전시를 했는데 거기서 나의 베이스들이 있었고 거기서 또 하나 만들어진 베이스를 하나 더 사서 두 대의 베이스를 2015년도에 한국에 제가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윈베이스 공방을 다녀오고 나서 이제 제가 포스팅을 하고 SNS에 포스팅을 하고 주변 연주자들한테 그거를 좀 더 확산시켰죠. 그래서 뭐 그런 브랜드가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고, 물론 뭐 한국에서 먼저 가져온 분은 계셨지만 그걸 좀 더 이렇게 대중적으로 제가 많은 연주자들한테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은 15년도에 남쇼에서 두 대의 베이스를 가져왔는데 그 베이스를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제공을 한 거죠. 저희 덕베이스에 오면 윈베이스라는 악기를 쳐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주자들, 그러니까 뭐 그때 뭐 윈베이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았던 분들이 많았고, 또 이게 24플랫 하이브리드 악기인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았어요. 무슨 포데라나 이런 MTD나 이런 악기보다 600만원, 뭐 4,000불 초중반에서 후반 가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정식 수입해서 판매를 하면 600만원 초반 뭐 이런 식으로 판매를 제가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주자들이 와서 베이스를 쳐봤고 이게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죠. 그러면서 뭐 미국에 있는 톡베이스나 이런 데서 중고로 많이 이제 구입해서 한국에 점점 확산이 됐던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이제 성능이 좋았고, 윈베이스 제작자 랜디는 악기를 노드 스트릴랜드에서 처음 그 일을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노드 스트릴랜드 픽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프리와 픽업은 아귤라랑 노드만 사용하는데 랜디는 노드 픽업 프리를 달았을 때 가장 자기 악기는 좋게 나온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15년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윈베이스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됐고, 저는 15년도에 남쇼 출품자 두 대 베이스를 가져오고, 그리고 16년도에 저희 악기가 이제 14년도에 주문한 게 2년 정도 걸려서 저희 악기가 완성이 됐어요. 싱글컷이 드디어.
그래서 한국에 수입을 하게 됐습니다. 가져오고 나서 직접 또 이제 2015년도에 이제 남초의 랜드를 보고, 14년도에 보고, 첫 번째 보고, 15년도에 보고, 16년도에 공방에 가서 저의 악기가 완성된 것을 보고, 또 두 대의 베이스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문을 하면은 2년에서 3년 걸리는데, 그때 세 번째 만났을 때 랜드가 저에게 약속을 해줬어요. 너한테 두 대의 베이스를, 1년에 무조건 두 대의 베이스를 할당을 해주겠다. 물론 디스카운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두 대의 베이스를 주문했는데, 싱글컷 두 대를 주문했어요. 싱글컷 두 대를 주문하고, 또, 이제, 그 랜디와 이제 커스텀 오더를 하면서 나무를 쭉 골랐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넥을 저는 월넛으로 하고 싶었어요. 이게 파독이나 왠지는 굉장히 단단하고 밀도가 좋은데 악기가 좀 무거웠기 때문에 제가 월넛을 넥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고, 랜디는 처음 해보는 일이라고 얘기했지만 아주 흥미로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만들어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하루 종일 같이 이제 우드를 초이스하고 같이 얘기하고 악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랜디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었어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이메일로 주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령 미국 사람들이 와서 주문을 한다고 해도 본인이 원하는 사양만 주문을 하고 바로 가지, 너처럼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뭐 그 악기에 대해서 묻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주문을 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너무 재밌고 나랑 같이 악기를 만드는 게 너무 재밌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랜디랑 저랑 또 이렇게 통했던 것 같아요. 저도 넥을 월넛으로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무리한 시도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지나왔는데 악기를 두 대 베이스가 완성돼서 왔는데 악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일단 윈베이스가 장점이라면은 굉장히 그 미들레인지가 좋고, 물론 어떻게 조합하느냐 틀리지만 무게가 좀 무거웠는데, 월넛을 넥으로 만드니까 무게가 가벼워지면서 또 이런 어떤 나무 울림의 공명감, 윈베이스가 이렇게 너무 직진성이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직진성이 좋게 특성화된, 그리고 랜디는 왠지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왠지 나무에 굉장히 흑인들이 좋아하는 사운드를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운드에서 조금 더 레인지를 넓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월넛을 선택하고 엘더의 에보니를 선택했는데, 그게 상당히 잘 나와서 랜디도 마찬가지로 악기가 완성이 되면 아브람 라브리엘이나 여러가지 연주자들을 초대해서 그 악기를 테스팅 시킨다는데, 제 악기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랜디가 굉장히 신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세 번째 갔을 때는 제가 왔다 간 이후로 한국에서 많이 주문이 들어와서 일단 되게 발전했어요. 차도 사고 그리고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여러가지 스피커나 그림 같은 것도 되게 만들어 놓고 저한테 이제 자랑을 하더라고요. 뭐 여기 오더 들어온 사람 한국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한국이라는 나라에 많이 더 소개돼서 기쁘다. 예, 그런 얘기를 했고, 뭐 직접 주문하고 알려줘서 직접 주문하고 컨택하고 하는 거는 너무나 뭐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저는 뭐 그런 거에 신경을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윈베이스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고, 또 되게 그냥 그게 흥미로웠어요. 이런 24플랫 악기, 또 제가 컨택한 악기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에 대해서 또 기대를 하고, 또 저도 그게 어떻게 나올까에 기대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 세 번째 만났을 때 이제 랜디랑 사적인 얘기 좀 했는데, 랜디는 일단은 지금 결혼을 하진 않았어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나이가 좀 있고 랜디도 나이가 좀 있는 상태인데,
랜드는 악기를 만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도 디즈니랜드에서 마케팅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마케팅이나 이런 뭔가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되게 잘 영상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윈베이스 홈페이지에 가면 어떻게 악기를 만드는지 또 어떻게 그거를 완성하는지 그리고 전부 다 핸드메이드. 거기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씩 뭐 편차가 있고 약간씩 이렇게 그런 틀이 딱 맞진 않지만 그래도 마감이 굉장히 좋고 바디 사이즈도 점점 발전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랜디가 얘기하기를 자기도 조금씩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다고. 그리고 너가 주문했던 악기들을 보고 탑도 막 거기 만들어 놓고 구빈가 탑을 제가 주문했었는데 처음에 그게 너무 이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사놨다고 저한테 이제 자랑을 하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저도 악기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보고 주문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재밌었기 때문에 그 일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1년에 두 대씩 약속을 하게 됐고 드디어 제가 정식 딜러로 랜디가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없지만 저에게 악기를 제공해주고 뭐 딜러라고 해서 딜러 디스카운트가 뭐 많진 않아요. 1년에 10대에서 15대 정도만 제작하기 때문에 뭐 디스카운트율은 뭐 거의 없죠. 거의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그 악기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윈베이스라는 악기는 24플랫에서 가장 좀 가격 대비 굉장히 성능이 좋은 악기 같아요. 그리고 뭔가 두툼하고 자기만의 개성 있는 사운드를 원한다면 정말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금 많이 한국에서 아직도 이렇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하다면 직접 주문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저희 덕베이스에도 이제 두 대의 베이스가 다시 입고 될 예정인데 그때 와서 또 사운드를 또 쳐보시고 테스트 해보시면 아 정말 매력적인 악기구나. 그리고 또 되게 신경을 써서 만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랜디도 거의 덕베이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주고 그 악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는 아마 전 세계에서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사실 뭐 요구하지도 않겠지만 저는 왠지 그런 거에 더 가치를 느끼고 뭔가 저의 만족도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그 랜디도 더 인정받는 것 같고 더 자기 악기를 존중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작년에 가서 주문했을 때 랜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너는 악기 가격을 한 번도 깎진 않냐. 그래서 나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너의 악기가 가격을 떠나서 정말 좋은 악기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랜디 웃으면서 농담으로 그럼 이거 한 1,000만 원 불러야 되겠네, 만불 뭐 이렇게 불러야 되겠네 이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웃자고 던진 농담에 죽자고 달려들면서 진지하게 그래도 나는 사겠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얘기했더니 굉장히 저를 의아하게 보면서 뭐 농담을 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진지하게 진짜 생각을 했거든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딜러십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뭐 딜러십이라고 해서 특별한 건 없어요. 윈베이스는 뭔가 악기를 더 만들어 준다거나 또 할인율을 많이 해준다거나 워낙 혼자서 만들고 혼자서 그 하는 거로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윈베이스를 주문하고 싶다면 또 많이 오랜 기간 기다리고 싶지 않다면 덕베이스에서 주문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랜디가 덕베이스 통해서 악기가 나오는 거는 뒤에 랜디의 친필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수입품인 거를 알 수 있고요. 윈베이스가 궁금하다면 덕베이스에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이제 두 대 베이스가 입고 될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Hi, I'm Randall Wynn Fulmer. Wynn is my middle name, so that's how Wynn came about. And my last name is way too long to put on the headstock. It has too many letters. So I thought, let's shorten it to Wynn. It's just nice and simple. So it's good for me to talk to the Korean players, musicians. I've been working with a number of Korean musicians, and Duck has been a great person to work through. And I've made several basses for Duck, and he's come up with several interesting configurations that he was interested in, especially the walnut on the neck of this one. I had never done that. And so I'm happy to make, and also I think Duck is good at allowing a lot of people in Korea to play the basses, which is a really nice thing for me. It gives people in Korea a chance to get more familiar with my instruments. So I really appreciate Duck Bass for that. So here they are, and enjoy playing them. Have a good time. Thanks.